안녕하세요, 윤윤입니다. 오늘은 애호박 볶음을 할 거예요. 애호박 준비해 주시고요. 썰게요. 너무 얇지 않게, 얘는 너무 얇게 썰면은 익어서 흐물흐물하게 부서지니까 너무 얇지 않게 썰어 주세요. 채를 썰어서 뽑을 거예요. 채 써는 것도 너무 얇지 않게. 준비하시고요. 불 올리시고요. 마늘, 참기름 한 스푼 넣고 볶을게요. 소금도 반 스푼 정도, 모자라면 조금 더 넣을게요. 너무 짜면 안 되니까 넣고, 후추도 약간. 여기에 양파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양파 안 넣고 할게요. 이렇게 또 볶아주시면 돼요. 이 정도 익었으면 이제 다 익었은 거예요. 너무 또 많이 익히면 부서지니까 이 정도 단불에 이제 남아있는 열기에 또 조금 더 익히면 되거든요. 깨 뿌려주시면 끝이에요. 너무 쉽죠? 반찬 하나 뚝딱 만들었어요.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